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.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첫째, 김해 신공항. 오늘 이곳 사고 현장 김해는 하루 종일 사고 현장에는 구조대 2,600여 명 규정대로 지도 적용을 해가지고 하면 그냥 안전한 겁니다. 그런데 그거를 못했을 때는 이미 뭔가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한 거거든요. 항공사와 조종사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죠, 그거는.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